왜 굳이 지금에 와서 이걸 얘기하냐고 물어본다면, 뭐 사람마다 어떤 경험을 이제 체화하고 그걸 이성적으로 바라보는데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에서야 그게 가능해진 것 같아요. 그때 졸리브이, 다수의 사람들이 아는 졸리브이에 대해서 이제는 좀 편하게 얘기를 할수 있게 된 거고, 그 전에는 사실 아, 뭐 굳이 얘기해야 되나? 아, 뭐 얘기 안 하고 지나가도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한번 얘기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2008년부터 앨범 피처링을 하고 2012년에는 제 개인 앨범을 내면서 이렇게 소소하게 차근히 음악을 계속 꾸준히 해온 사람인데 방송을 하나 했다는 것만으로 저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니까 거기서 좀 혼란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내가 방송에 나온 게더 중요하지, 음악을 하고 열심히 해온 게 중요하지 않구나. 그러면 진짜 성공의 기준은 뭐지?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뭐지? 내가 음악을 하는 이유가 그럼 뭐지? 이런 되게 원초적인 질문들부터 막 하기 시작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좀 많이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더 사람들이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송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웠고 조심스러웠어요. 이번 앨범에 가장 큰 영감이 돼준 거는 악플들인데요. 악플들은 아마 대부분이 방송 때제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아, 사람들이 아직 방송 때 나를 기억하는구나. 그럼 내가 그냥 방송 때의 이야기들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스킷은 앨범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넣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루어지는 어떤 말들이잖아요. TV에 나온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래서 그거를 넣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저를 더 공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킷을 준비했고요. 저랑 연극하는 친구랑 둘이 그동안 저한테 달린 악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즉흥으로 그냥 녹음을 해서 완성을 하게 된 스킷입니다. 타이틀곡 난 TV에 나왔었지는 TV에 나온 모습이랑 실제 제 모습이랑 너무 다르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실제로도 저를 직접 만나는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TV랑 너무 다르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TV가 다 담지 못하는 진짜 한 사람이 있다. TV는 진짜 전부가 아니다. 라는 거를 꼭 얘기하고 싶었던 노래예요. 뿌예는 되게 즉흥적으로 쓴 가사긴 한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여러 상황들이랑도 되게 잘 맞물리는 곡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아까 말했듯이 TV에 나온 저랑 실제 저랑 너무 큰 간극이 있다고 느껴지니까 저 스스로도 저 자신에 대한 혼란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진짜 모든 게 되게 뿌옇게 느껴지던 시기고, 그걸 근데 좀 유쾌하게 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 곡에 잘 녹아나온 것 같아요. 타이미 언니랑 저녁을 먹었다는 말 그대로 언니랑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을 먹었고 더 언니를 만나면 좋을 것 같다고 그 시기에 생각한 큰 이유는 언니도 회사를 나와서 혼자 음악을 하고 있었고 저도 지금 혼자 나와서 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둘이 만나면 정말 허심탄회하게 좀 솔직한 얘기들을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만났고 실제로도 저는 전혀 몰랐던 언니의 사이드 스토리들을 알게 됐고 언니도 마찬가지로 몰랐던 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나누는 자리였어서 너무 좋은 기억이 남은 식사? 뜻깊은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걸 노래로 잘 완성을 할수 있었고 아무래도 타이미 언니는 저랑 계속 연관 검색어로 뜨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담는 게이 앨범에는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게 돼서 자연스럽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마지막 노래일지도 몰라는 앨범 소개에도 썼지만 음악을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하고 되게 많은 걸 배웠는데 그중 하나는 아, 제가 꼭 음악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고 음악 말고도 아, 나는 너무 재밌어 하고 하고 싶은 게 진짜 도전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 사람이구나를 많이 느껴서 그런 상상을 하면서 쓴것 같아요. 내가 진짜 이제 이게 마지막 노래라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일까? 어떤 걸 쓰게 될까를 생각하면서 쓰게 됐고, 실제로도 첫 번째 벌스의 가사 중에
이 16마디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그게 진짜 마지막 16마디고 뒤에 2절은 다 8마디 이런 식으로 갔어요. 예스. 설명충 등장. I was on TV.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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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V에 나왔었지. A, A.